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타오지군 가족 20편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0명이 나왔고 확진자는 3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는 전부 해외 유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중국 본토에서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처음으로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일이 한우 해제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월 23일 날 맞기 시작하여 무려 76일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우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관리를 잘하여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타오지군 부부가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今天跟老婆下来在楼下的公园里，这个公园也有两三个月没来了，给我的感觉就是草突然长得好高好高啊，因为没有人踩嘛。你自己看，把那凳子都快淹没了。大家看，把凳子都快淹没了。那片草长得最茂盛，像麦田一样。嗯，像麦田一样。现在这个时候，公园里面还是三三两两的人啊。像去年平时的话，每天这个时候都已经很多人了，现在基本上也没啥人。这是以前小泽最喜欢玩的沙坑，沙坑里面都长了一些草，长了旱菜。旱菜？是啊，这就是旱菜。哪是旱菜？这是旱菜吗？这就是旱菜啊。这以前是小泽最爱来玩的地方。楼下的超市，给小泽买瓶可乐拿回去吧。多少钱？五块钱。五块是吧？对，你扫那个码就可以了。哦，好。 이때까지제영상을많이보셨음아시겠지만타오지궁부부는중산층이상의집안으로주변건물들도굉장히높고공원도잘만들어놨네요이번영상은부부가시장을간다고하는데요어떤모습일까요好，走吧。好了，我们出来了。师傅，给你看一下，绿码啊。一起的。哎。找上没？没有。多少度？36.4。骑上我心爱的小摩托，准备出发。我们出小区的话，现在需要扫码、凭绿码外出，然后保安的话会给我们量一个体温，然后再出来。我们现在准备去我们曾经爱去的那个大一点的菜市场去看一下。这个地铁口封闭着在。哎，这地铁口怎么封闭着在呢？这条线也还没开吗？人还是挺多的。你看一下，有卖菜的呢。我没开。这就是那个菜市场的正大门，然后里面的话有人员在进行消毒，在清洗地面。老板，那个虾子怎么卖的呀？虾子，这个35，大一点的他说是35，小一点的你坐着，我一打请你帮你十二块钱来给我三十块。我问了几家，卖菜的，感觉这里的菜价还比去我们小区卖菜的价格还要略贵一点，所以我就不打算在这里再买菜了。好了，我们马上就到超市了。我们看一下超市今天有没有排队。健康码或是健康凭证。春暖花开之时，请勿忘带。进超市门口需要测体温。这个理发的说，2月1号他恢复营业。现在他还没恢复。아직미용실과큰시장등문닫은곳들이있는데아마내일부터는다개업을하겠죠우리나라에선좋은소식몇가지가들리더라고요첫번째는중증환자2명에게완치자로부터획득한항체가들어있는혈장을주입하는혈장치료를하였다는데요다행히성공을하여2명다상태가많이호전되었고한명은퇴원을했다고합니다이번일로인하여많은중증환자분들이치료를잘받으셔서완치가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 시민분들이 잘 이겨내주신다면 앞으로는 금방 10명 이내로도 내려가지 않을까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우 해제의 날입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